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종광 작가의 모내기 블루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정말 오랫동안 방영했었던 이 드라마들 기억하시죠? 최불암, 김혜자, 김용건, 유인촌 등이 출연했던 드라마. 네, 전원을 이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드라마가 있었죠. 김상순 배우라든가 김인문, 김무생 등의 걸출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작품도 있었죠. 이 두 작품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전원 드라마의 대표 드라마들이었죠. 농촌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순박한 사람들이 일상의 순수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작품들이어서 너무나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농촌 생활도 드라마처럼 그럴까요? 아무리 사실적 표현을 했다지만 드라마는 드라마니까요. 만약에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던 어떤 도시 처녀가 농촌 마을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면 의외로 잘 버텨서 적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랑 내기해 보실래요? 그 처녀가 얼마나 버틸지를요? 오늘 이 소설을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려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 읽어보고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내기 블루스 김종광. 버스는 하루에 세 번 들어왔다. 이내가 깔릴 무렵 마지막 버스가 안골 동구 팻말만 달랑 삐뚤음한 간이 정류장에 사람 두엇을 내려놓고 음연저수지 쪽으로 내쳐 달렸다. 순이는 제 눈이 의심스러웠다. 58. 돋보기 없으면 달력의 양력 날짜도 못 읽어낼 만큼 망가진 시력이니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겠다. 하여 바깥마당 둔치 쑥대밭에 까치발을 찢고 깜냥을 다하여 바라보았다. 분명히 맞다. 맞아. 저놈은 36살 처먹도록 장가도 못 간 불효자 중의 불효자. 이내 몸이 까지른 새끼가 맞다. 못자리 끝내고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한 말씀 남겨놓고 휑하니 집 나가더니 죽었나 살았나 전화 한 통 하는 법 없이 무소식이던 장남이 한 달여 만에 그것도 모내기 절에 딱 맞춰 돌아온 데서 요란하게 반색하는 것이 아니었다. 애당초 어떤 아들인가? 중학교 때 가출 역사의 첫 장을 열더니 고등학교 졸업장 어거지로 딸 때까지 열 손가락을 다 써 횟수를 가늠하도록 해주었고 20대 때에는 군대는 그렇다 치고 감옥 생활한 것도 그렇다 치고 공장이다, 목장이다, 머잡이 어선이다. 영원히 객지인으로 자리 잡으리라 싶었다. 그런 위인이 서른에 즈음하여 반 농사꾼, 반 노가다로 고향에 붙어 있는 것이 여간 신통방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논바닥이 영 답답하고 공사장 사정이 여일하지 못해서 그런가 휙 사라졌다가 짧으면 보름, 길면 한두 달, 낯짝을 보여주지 않다가 불쑥 나타나는 짓거리가 계절거리도 해거리도 없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애간장 타는 내 나도록 그리운 게 자식 새끼라고 무척 오랜만에 먼발치로라도 꼬락서니를 보니 어찌 기쁨이 없겠는가마는 아들의 그러한 전력을 감안한다면 귀향 모습에 이다지도 좋아할 판은 아닌 것이다. 순이는 아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옆에 붙어있는 색시에 환심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양규도 난데없이 저녁상 한귀퉁이에 끼어있는 서해가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점이 몹시 섭섭했다. 숟갈도 들기 전에 밥맛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아줌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자, 누구는 아줌마고 누구는 할아버지랴?
사람 차별하나? 예? 아, 할아버지 삐쳤구나.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데요. 머리도 완전 할아버지 색깔이잖아요. 머리 색깔로는 그렇지만도 손주도 못 알아본 주제에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할아버지는 외손주도 없어요? 외손주야 있지만은 외손주하고 친손주하고 같가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남녀가 평등한데. 그건 처자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맛간 세대거들랑. 에이, 할아버지도 참 억지다. 좋아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아저씨라고 불러줄게요. 서해는 낯가림도 없이 밥을 꿀떡꿀떡 잘도 먹었다. 총천연색으로 차려진 반찬을 해결하는 젓가락질 솜씨가 가히 손오공 여의봉 수준이었다. 순이로서는 60여 평생 먹고 또 먹은 푸성기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충 무치고 대치고 지져서 올린 찬이었으나 도시 인스턴트 식품에 쩔대로 쩐 서해 입장에서는 산의 진미로 여겨지는가 보았다. 양규는 숟가락이 한없이 굼떠지며 처자를 짜짜시 탐색하였다. 미쳐야 본전. 며느리감이라 생각하고 요모조모 뜯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뜯어보고 자시고 무조건 합격점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양규의 입장이었다. 아들이 서른 초입 때만 해도 며느리 될 처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여러 가지로 짚었다. 아들이 고졸이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고 자신의 집안이 밥 굶고 살지는 않으니까 며느리네 가세도 어지간은 해야 할 것이고 아들이 그럭저럭 생긴 얼굴이니 며느리도 박색은 아니어야겠고 아들이 갑갑증을 못 이겨 발병을 잘해서 그렇지 본래 심덕이 무던하니 며느리도 동네 입방아에 오를 만큼 시부모 봉양의 엉터리일 골치 아픈 심성은 아니어야겠고 짚어가자면 한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숱한 맞선의 미역국을 먹고 타지를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도 연애질도 못하고 이러구러 나이는 낙엽 쌓이듯하고 며느리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평가절하를 거듭해온 끝에 아들이 36에 닿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조건 없음이 되어버렸다. 아들놈하고 살아만 준다면, 그래서 고의가 되기 전에 손주 잠지를 만져보기만 해준다면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들쳐없고 천리만리를 달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하여튼 속사정이야 짐작하기도 겁나 모른 채 하고 바깥 모양은 마음에 쏙 들었다. 톡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허리에 얼굴까지 받쳐주는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와 방정 떨어대는 것들하고 한 과로 생겼다. 비리비리한 몸뚱이만 놓고 쳐서 애를 잘 낳을까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만 그래도 이런 출중한 미모의 며느리하고 날마다 한상에서 밥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랴. 그런데 며느리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니 일찌감치 절망할 것까지는 없겠다. 요새 것들 말이 말 같던가? 말이야 늙은 머릿속 어지럽게 헤싸는다만 보아하니 맞출 건 맞춰도 한두 번 맞춰본 사이가 아닌 듯하며 이렇게 다정히 한 묶음으로 밥상머리까지 기어들어왔으니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농후한 사이였다. 하루, 이틀, 열흘, 달포, 한 달, 두 달, 반년 하다 보면 그게 부부인 거지 뭐. 어쩌면 아들놈도 그런 꿍꿍인지 모른다. 정녕 아들이 농촌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구석인지 생판 모르는 처자를 텔레비전에서 왜 자기듯 맑은 공기니 아름다운 산과 들이니 붕어 새끼 폴짝폴짝 뛰어대는 시내 물이니 어쩌고 저쩌고 사기를 쳐가지고서는 이 집구석까지 꿰어온 것이라면 낳고서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었다. 저 일 잘해요. 돈값은 할 거예요. 걱정 놓으세요. 시방, 밥값이 아니라 돈값이라고 했어? 그럼요. 대춘 오빠가 일당 3만 원씩 쳐준다고 했어요. 부부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 색시가 홈이라도 들 근력이 있겠느냐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힐난을 하는 것이었다. 맞잖아요. 요새 여자 일당 3만 원, 2만 원인가? 내일 아침 먹고 대골 논부터 쳐야디요. 왜요? 누가 논 떠매고 간대요? 지랄, 비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내릴 것 같고 술이 조합서 쪼까 있는 물 배급 주고 있는디. 어제 물 들어온 대골론 내일 안 치면 금방 말라버릴 테니께 하는 소리지. 겨울에 참으로 눈이 내리지 않더니 봄에는 비다운 비 한번 내리지 않았다. 물 없어 허덕이긴 마찬가지인 저수지에 매달리고 저수지에 딸리지 않은 논들은 관정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수리조합은 들판을 몇 구획으로 나누어 놓고 오늘 내일은 동쪽 답, 모레 글피는 서쪽 답 하는 식으로 저수지 물과 관정수를 공급해주고 있었다. 더 이상 말씀 마시오. 아버지 잔소리는 한번 시작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니까요. 지가 나름대로 요량을 했으니까 딱 맞춰 나타난 거 아는 것이오? 순이는 두 딸이 쓰던 건넌방을 쓸고 닦았다. 며느리감이 아니라니 각방 칠해를 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색시는 건넌방에 옷가방을 툭 들이밀었을 뿐 엉덩이를 붙여보지도 않고 아들 방으로 뛰어갔다. 순이로서는 바라면 바랐지 말릴 까닭이 없었다. 양규는 9시 뉴스 전부터 드렁드렁 코를 골아대었고 순이는 국민 열 중에 여섯은 본다는 허준 시작하고 10여 분 되었을까 슬며시 잠이 들었는데 웬 잡소리에 번뜩 깨었다. 그때까지 혼자 이것저것 떠들고 있던 텔레비전을 재우고 나니 그 잡소리는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삼경. 하늘의 별은 총총하고 불 꺼진 바깥의 아들 방에서 색시가 죽겠다고 질러대는 소리가 참으로 장대하며 아들 질퍽대는 소리 또한 사람 잡겠다 싶었다. 그러니 열 걸음은 좋게 떨어진 안방 이내 몸이 잠까지 깨웠지. 순이는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인혁하고 저짓거리를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언제적이던가. 저 달처럼 잔물잔물하니 기억이 뿌옇다. 동이 트고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들이 미명을 걷어버리며 제 빛깔을 드러냈다. 대추는 목구멍에 아침 들이밀기 무섭게 경운기에 달라붙었다. 짐칸을 떼어내고 로터리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 양규는 어떻게 도와볼까 얼씬거리다. 걸리적거리니께 그냥 좀 계슈. 다쳐유 다쳐. 하는 핀잔이나 들었다. 네가 언제부터 농사 졌다고 유세냐 임마. 나는 농사 경력이 반세기여 반세기. 말은 그렇게 했다만 기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아들한테 늘 말빨이 안 섰다. 아들이 경운기를 사들여 온 날부터 양규는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순리일 터였다. 아 저번 이처럼 허리 삐끗혀가지고 앓는 소리 하실까봐 그러쥬. 대추는 쇠바퀴를 달고 시동을 먹였다. 경운기 엔진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다. 쇠바퀴로 가는 길은 더디었다. 1분에 5미터를 가나 마나 했다. 그래도 흙길은 좀 나았는데 시멘트 도로에 들어서자 바닥을 탕탕 튀기는 꼬라지가 냅다 달리면 10분이면 족할 대골로니 어느 세월에 갈지 말지 까마득했다. 뒤에서 기세 좋게 달려오던 1톤 트럭도 할 수 없이 함께 군뱅이질이었다. 비키려야 비킬 수 없는 좁은 도로폭 탓이었다. 양규는 오토바이로 진작 와 있었다. 그래도 내 놈이 사람 돼가는 모양이다. 대춘이 어제 새 물장화를 세 켤레나 사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대견해 하는 말이었다. 대춘은 물장화를 허벅지까지 끼우고 비옷 바지를 덧입은 뒤 흘러내리지 않도록 헌 혁대를 찼다. 쇠바퀴는 논 흙을 만나야 구실을 하는 놈이었다. 논바닥을 만나자 비로소 경운기는 값을 했다. 논둑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쳐 나갈 때는 2단으로 천천히 돌았고 그 다음부터는 변속 기어를 3단으로 놓고 엑셀도 한껏 올렸다.
로터리가 튕겨내는 흑세례가 군대 때 기관총은 저리 가라 했다. 논가리 흙들이 잘게 부서져 수면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저희들 땅인 양 뿌리박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던 논풀들도 흙 속으로 쑤셔박혔다. 양규는 두렁을 메웠다. 쇠수렁으로 흙을 그러모아 붙이고는 삼날로 반들하게 다듬어 나갔다. 자잘한 생명들이 뚫어놓은 실구멍을 단속하는 한편 잡풀들의 번성을 억제하여 경계를 새로이 매김하는 것이었다. 저쪽을 휘몰아치고 돌아 이쪽으로 두들겨 나온 아들은 벌써 흙투성이었다. 아들은 쇠수랑질에 힘부처하는 아버지 모습이 안쓰러워 잠깐 멈춰서서는 엔진 소리를 이기려고 고함을 쳤다. 그냥 놔두라니까요. 이따가 흙이나 골로요. 자건 놀면 뭐하냐? 이 동네에서는 먼저 치는 로터리를 그냥 로터리 친다고 말하고 한 번 더 치는 로터리를 써레질 한다고 했다. 써레질 할 때는 굵은 강목을 메어 끌고 다녔다. 강목의 힘에 밀려 부서진 논흙은 고르게 눕는 것이었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조회하는지 차렷, 열중시옷 하는 마이크 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윗논에 들어왔던 준호의 트랙터가 순식간에 마직이 둘을 해치워버렸을 즈음 해서야 대추는 겨우 써레질에 들어설 수 있었다. 경운기와 트랙터를 놓고 능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만 트랙터에 대면 이놈의 경운기는 느리기가 달팽이요 힘없기가 사흘 굶은 여자였다. 순이가 참을 내왔다. 낑낑거리며 두렁 매움질을 마감하고 담배 두어 대 몰아피며 쉬고 있던 양규는 아들이 논에서 빨리 안 나온다고 한참 성화를 부렸다. 수로 물로 대강 얼굴을 씻은 대추는 먼저 드시란께요? 해놓고서는 트랙터에 준호를 부르러 갔다. 양규는 막걸리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절로 나오는 카 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처자는 여직 자는감? 새벽잠까지 만리성을 쌓으니 오죽 허거슈. 그럼 야들이 한몸으로 잤단 말이오? 동네에 떠나갈 뻔했슈. 그럼 내 짐작이 맞는 거구만. 나중에 실망하려면 벅차니까 함부로 짐작 마슈. 요즘 젊은 것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연애인지 불장난인지. 준호는 논이 백여 마지기, 소가 백여 마리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상당했고 농업협동조합에 빚도 많이 지고 있었지만 여하튼 부모의 대를 이어 치세를 거듭하고 있었다. 구제역 때문에 피봤지? 말도 말어. 거의 전쟁이었어. 안골은 구제역 시초 발생지로 한 두어 달간 텔레비전 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암흑의 군과 지척이었다. 암흑의 군보다야 못하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짙은 농도의 공포에 시달렸고 훨씬 강도 높은 방역에 매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두어 달간 아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방역의 최대 기본은 병균 매개체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으므로 홀로 백여 마리 소를 먹인다는 것은 확실히 무리였지만 아내의 축사 출입마저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안골에서는 구제역에 쓰러진 소는 없었으나 거의 전쟁이었다는 말이 과장되지 않을 만큼 애로를 겪었다. 그놈의 시답지 않은 전쟁이 끝나기는 끝난 건가? 그렇다고 봐야 할겨. 텔레비전 놈의 새끼들이 입 쳐 닫았으니께.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나갔으니께 다행이요. 한 번 두 번 겪는 탈인가. 또 어떤 놈이 탈이 올지 몰라. 준호는 양규가 따라준 막걸리를 쭉 들이켜고는 억너리를 쳤다. 그러게 지가 걱정 말랬잖아요. 딱 맞춰 나타날 거라고. 나타나서 나타나는 갑다 하지. 이놈의 인사가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였간디.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구먼요. 아들 감감 무소식이어서 농사 못 짓게 생겼다고. 이놈아,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넣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여. 언제 온다고. 아니면 요새 가위나 소위나 다 들고 댕기는 휴대폰을 갖고 댕기든가. 대수는 오후에는 청란운 로터리를 쳤고 저녁녘에는 대꼴론 모짜리를 걷었다. 다음날 바로 대꼴론과 청란운 모심기를 해치울 작심이었다. 부부는 쇠사랑 하나씩 들고 태양이 서쪽 산 불탄 자리를 넘어갈 때까지 대꼴론 흙을 골랐다. 흙 고르기는 모심기 전 마지막 단계의 논바닥 일로서 도드라진 부분의 흙을 끌어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메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논바닥의 높이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게 눈대중으로나마 판판히 닦아놓자는 애매한 글면이었다. 서해는 저녁밥 때까지 대준이 방에서 퍼질러 잤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잠만 자는 색시가 당장 굶어 죽이라도 할까 안달난 순이가 아들이 2박 4일이건 일주일이건 그냥 처자게 놔두라는 것을 제발 저녁은 먹고 자라고 기어이 깨우지 않았다면 서해는 정말 2박 4일을 내쳐 잤을지도 모른다. 서해는 고등학교 때 가출한 이후 이날 이때까지 아침 무렵에 자서 오후 2-3시경 기상하는 리듬으로 살아왔다. 2-3시경에는 저도 모르게 퍼뜩 눈이 떠졌는데 오늘도 그랬다. 그런데 오늘은 알 수 없는 편안함과 고요함에 밀려와 그녀의 눈꺼풀을 도로 덮었다. 그녀는 그렇게 편히 잡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해는 안 깨웠다고, 일을 안 시켰다고, 그래서 하루를 공쳤다고. 순이가 아이고 정신 사나워, 괜히 깨웠구먼, 그냥 처자게 놔둘 걸 그리었어. 절레절레 짧은 고개 흔들어대도록 찡찡거렸다. 서해는 실컷 자고 저녁밥 많이 먹어 기운이 남아도는지 대춘에게도 안 깨워줬다고 지치지도 않고 불퉁대었다. 그 소리가 마당에서 기웃거리는 순이에게는 허이구 숭헌 놈들 밤이나 깊거든 보듬지 헤헤거리게 만들어주었다. 순은 노트를 펴놓고 이것저것 계산 중이었는데 서해 하는 짓이 여간 귀찮지 않았다. 아따 그년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지랄이여? 네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뭐여? 코스 밟아가면서 술잔, 물잔 나르는 것밖에 더 있어? 농사가 뭔지나 알고 풍신을 떨었었냐? 오빠, 말을 왜 그따위로 해? 그럼 나를 왜 데리고 왔어? 야, 인연아, 내가 데리고 왔냐? 네가 따라왔지. 약속이 틀리잖아. 일 시켜준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안 돼 보여서 수컷들한테 치여 산 내 인생에 안 돼 보여서 그냥 며칠 푹 쉬고 가라고 꼬셔왔다. 휴양 왔다고 생각하고 편히 있다 가란 말이여. 밥값, 방값 안 받을 테니께. 씨발, 이 사기꾼 새끼. 서해는 대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대준의 두꺼운 살가죽은 애무로 느꼈지만. 어느 결에 대준이 서해를 올라탔고 이 짐승 새끼 못 내려가? 서해는 발버둥을 쳤지만 텔레비전의 스포츠 뉴스 끝내고 드라마 제목을 띄웠을 즈음에서는 암소서로 정다운 짐승으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대준은 작정하고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시내에 가게를 열까 근년 들어 생각이 많았다. 얼추 돈은 모인 것 같았다. 농사를 짓는다면 옅은 돈에다 농협 대출을 받아서 대여섯 마지기는 넉넉히 사들일 수 있겠고 삼동네에 늙은 부부까지 바르작바르작 농사짓는 집이 허다하니 말만 잘하면 소작 한 20여 마지기 얻는 것이야 일도 아니겠다. 트랙터와 트럭을 할부로 드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본다. 장사라면 역시 물장사, 계집장사가 남는 장사다. 서해 같은 년으로 셋만 구비해놓고 계집 관리만 빈틈없이 하면 실패라는 게 없을 술장사. 하지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이런 불쌍한 년 보지 핏빨아먹자는 짓 아닌가. 대추는 드라마에 넋이 빠진 서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창문을 뚫고 온 푸른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번쩍 깨어 기지개 크게 편 뒤에 문을 열고 나서려던 대추는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했다. 뭔가 발목에 걸려 있었다. 또 안 깨우려고 했지? 서해가 비몽사몽하면서도 눈을 비비적대며 하는 소리였다. 대준의 굵은 발목과 서해의 얇은 발목은 운동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서해는 참으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청한 끝에 반 시간 전에야 겨우 잠들었었다. 묶어놓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서해는 졸면서 먹었다. 숟가락을 콧구멍으로 들이민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양규는 성질 같아서는 밥상머리에서 웬 구접스러운 짓이냐고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꾹 참아내고 있었는데 거듭 바라보자니 미운 짓마저 흔쾌해져 허허 웃음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순이도 색시가 밥 먹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저게 며느리 돼도 골치 아프겠다는 염려를 잠깐이나마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뭐 나는 시집 오기 전이 농사 짓는 집 구석이 이렇게 일찍 아침 공양하는 줄 알았간디. 한두 달이면 바로 습관이 뵐 거니께 그건 헛걱정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고쳤다. 대추는 경운기에서 로터리를 떼어내느라 나사와 씨름이었다. 감을 때보다 풀 때가 더 힘이 든다니까. 이게 농사일이야? 딴에는 일복으로 차려입은 모양이었다. 서해는 아래 위 새하얀 트레이닝 차림에 운동화까지 하얀색이었다. 비싸기로 유명한 상표가 찍힌 것으로 보아 돈 10만 원은 우습게 넘는 복색인 듯 했다. 너 정말 일을 해볼 테요? 오빠는 사람 말을 좀 진지하게 새겨봐. 대수는 로터리를 비켜놓고 쇠바퀴를 떼어낸 다음 고무바퀴를 달았다. 이어서 짐칸을 부착했다. 비로소 서해가 텔레비전 농촌 드라마에서인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경운기 꼴이 되었다. 아, 이게 딸딸이구나. 대추는 손바닥에 죽이 맞춤한 크기의 나무토막 두 개와 얇은 철사줄을 챙겼다. 그리고 서해가 보기엔 장화인 듯은 하지만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는 노랗고 길쭉한 것 두 켤레를 짐칸에 실었다. 하나는 무척 헌 것이었다. 서해는 순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쉴 새 없이 물어댔지만 대추는 웬만해서는 대꾸를 해주지 않았다. 반죽 좋은 서해도 급기야 삐쳤는지 입술을 모아 길게 내밀었다. 야, 타! 대추의 한마디에 서해는 금방 풀린 얼굴이 되어 짐칸 위로 풀쩍 뛰어올랐다. 안골 사람들은 아침부터 때 아닌 짐 풍경에 입 운동깨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춘이 경운기를 몰고 나가는데 짐칸의 남모르는 젊은 여자가 소들의 합창보다 더 큰 목청으로 야호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댄스 가수인가 무엇인가처럼 괴상하게 몸까지 비틀어가면서 그 난리였다. 대춘이가 여자를 주워가지고 들어왔다더니만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었구먼. 하긴 그럴껴. 맨정신 박힌 계집이 어딜 봐서 대춘이를 쫓을겨? 왜? 대춘이가 어때서? 옛날이야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었지만 서른 줄 들어서야 착실하지. 너무 늦게 정신 차렸어. 모아놓은 게 있을겨? 물려받은 게 있을겨? 게다가 싸돌아 댕기길 좀 좋아요? 아니요. 내가 보기엔 대춘이 자식 앞으로는 잘 풀릴겨. 대기만성형이라고나 할까? 잘 풀리면 좋지. 잘 풀리려면 여자를 잘 들여야 되는데 저 여자는 안 되겠구먼. 확실히 살지 안 살지도 모른다던디? 아르바이트인가 오바이트인가로 왔다대. 이 시내 두 늙은이가 워치키 며느리로 들여볼까 정성이 지극한가 벼. 아무려나 대춘이가 계집 조건 거론할 처지는 아니지. 어찌되었거나 이 동네에 노총각이 슬슬 짚어도 연하문인디 금년에 하나 치울라나. 로터리 치러 나오던 서상철과 모판 떼던 장신우가 담배 나누면서 해보는 소리였다. 부부는 오토바이로 벌써 제골론에 도착하여
한창 땀 흘리는 중이었다. 한 달여 전 새 구획으로 못자리를 했었는데 한 구획에 가로 세 판, 세로 서른 판 해서 아흔 판을 넣었었다. 고운 흙에 버무려져 있던 벽시들은 한 달여간 생명의 신비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손가락만한 크기로 다보록다보록 초록들판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양규는 짧은 나무토막 두 개에 길게 이은 철사줄로 못판 끝머리 밑에 걸친 다음 쭉 잡아당겼다. 철사가 못판 밑 흙을 드르륵 긁은 뒤에 이내 몸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럼 못판 하나가 떼어진 것이었다. 순이는 남편이 떼어놓은 못판을 두 개씩 겹쳐들고 길가로 날랐다. 못판 두 개의 무게는 순이의 허리를 90도로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아, 하나씩 들고 다니라니까. 겁나게 말 안 듣네. 양규가 만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느 세월이 다 날르려고요. 아내의 부지런한 소리에 내 마음대로 하되 아프다고 노래만 부르지 마라.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경욱이 짐칸의 서해가 나는 어쩌냐고 물을 짬도 없이 대추는 오토바이로 바꿔 타고 다시 집으로 갔다. 이번엔 이양기를 대꼴론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부부는 색시가 처 자기도 지겨워 구경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다. 아무리 며느리 삼을 작정으로 곱게 대하고 있다지만 대도시 사는 딸이며 사위며 불러내려 일손 삼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아내고 있는 마당에 전원일기 구경하듯 저 모양인 색시에게 언짢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을 시켜봐야 5분도 못 부려먹고 몇 주일치 약값을 대줘야 할지 모른다는 지레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해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시청을 단 10여 분에 그치고 부부의 마음씀을 허투루 만들었다. 순이 발목에 끼워져 있는 물장화를 보고 용도를 깨우친 뒤 서해는 운동화를 벗고 짐칸의 헌 물장화를 주워 신었다. 눈에 넣어도 시원찮게 생긴 것들은 뭘 신어도 폼난다니까. 서해 하는 양을 훔쳐보던 양규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서해는 순이가 모판 옮기는 것을 관찰한 지 몇 분 만에 자신이 넉넉하게는 한 개, 적당하게는 두 개, 무리하게는 세 개의 모판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산출해냈던 것이다. 서해가 두 개의 모판을 겹쳐 번쩍 들어올리고 논바닥을 성큼성큼 걸어나가자 순이는 입을 쩍 벌렸다. 양규의 놀라움도 안에 못지않았다. 부부는 지가 그래봤자 10분이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퍼질러버리거나 팔목 혹은 발목 삐었다고 죽는 창을 해대리라 헤아렸는데 반시간이 되어도 도시 처녀의 기운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색시 무거운 것을 덜어 들어봤구먼. 아주머니, 이깟게 무겁겠어요? 사내가 무겁겠어요? 서해는 너무 심한 농담을 했다 싶어 입을 가렸는데 다행히 순이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대준이 돌아와 합세하자 한결 속력이 났다. 한꺼번에 다 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낼 대꼴론과 청란온 것만 떼는 것이었다. 사실 서해는 일 시작한 지 반 시간쯤부터 죽을 맛이었다. 하지만 오기로 버텼다. 한 3년, 정말이지 짐승 같은 것들한테 붙잡혀 무일푼 무보수로 착취당한 적이 있었는데 해방의 날까지 버티게 했던 그 오기에 비하면 급수 한참 떨어지는 오기였다만 그 오기가 결국은 바닥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저지를 판에 모판 떼기가 끝났다. 대추는 길가에 내어놓은 모판을 경운기 짐칸에 높다랗게 쟁여 쌓았다. 아버지, 제가 그래도 일을 제법 하네요. 쟤랑 심어볼 테니까 청라놓은 흙 고르시쥬? 인저 겨우 한 시간 일했는데 너무 믿는 거 아뇨? 뭐 혼자 심어도 충분하잖유? 부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청란온으로 먼저 떠났다. 대추는 바로 옆근 경운기 안장에 서해를 앉혔다. 허리는 얇아도 엉덩이 평수는 제법 되어서
공둥이 약간이 허공으로 비어져 나왔지만 서해는 자신이 운전이라도 하는 듯한 들뜬 기분에 바퀴가 꽁충꽁충 뛸 때마다 안장 모서리 쇠에 매맞아 꽤 아팠을 텐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소리소리 질러댔다. 달려라 달려! 더 빨리! 하지만 대추는 서해가 설치다 그의 낙마라도 할까봐 속도를 외려 줄였다. 서해의 환호성 속에 청란호는 성큼 가까워졌다. 싣고 온 모판의 절반을 청란호에 떨구었다. 대춘이 짐칸 위에서 집어주면 부부와 서해가 받아들여다가 논물에 담가놓았다. 부부를 흙 고르라고 청란원에 남겨놓고 경운기는 대꼴론으로 향했다. 대꼴론에서의 하역 작업은 둘이서 하자니 서해에게 다소 힘들었다. 서해의 트레이닝복 속에 숨은 살갗은 이미 빗살무늬 토기 마냥 긁혀있었다. 모판을 한편으로는 두 개 걸쳐놓고 한편으로는 논바닥에 들여놓고 짐칸을 깨끗이 비운 뒤에 대추는 서해에게도 담배를 내밀었다.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원시적인 것 같아. 야, 그래도 내가 어렸을 적에 비하면 격세가 지감이다. 이런 논 하나 심는데도 장정 대여섯이 한나절 죽 때렸다니까. 차라리 조선시대하고 비교를 하지. 대망의 2000년이라고. 술집년들도 인터넷으로 고객 관리하는 세상에 농촌은 이게 뭐래? 새천년의 현실이다. 21세기는 가는 놈들이 가는 거고 우리 같은 놈들은 죽기 전에 19세기를 면할라나도 몰라. 이한기는 네 줄로 심어나갔다. 서해는 기계가 참 신기했다. 하지만 슬슬 짜증이 났다. 이한기가 이 편에 왔을 때 뚝 밑 논바닥에 데워놓은 모판을 집어주고 나면 대춘이 다시 저쪽 편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할 일 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대꼴론의 4분의 1쯤 심었을 때였다. 대춘이 이한기를 돌려 세우고 모를 떨어낸 판 8개를 내려놓았다. 모판 안 집어주고 뭐여? 심심하단 말이야. 내 성격 알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친단 말이야. 꼭 말을 해야 아냐? 이거 닦아야지. 대추는 물장화 끝으로 빈 모판을 툭 찼다. 흙방울이 서해의 얼굴을 때렸다. 대추는 허허 웃었다. 서해의 새하얗던 트레이닝복은 아주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 일거리가 불어나 신이 난 서해는 빈 모판을 옮겨다 수로에 던져 넣었다. 물은 몹시 탁했으며 시원스럽게 흐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판 씻는 일은 장난이 아니었다. 다시 한 바퀴 돌고 온 대추는 서해가 닦아놓은 모판을 보고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왜? 덜 닦아졌어? 더 이상 안 닦아진단 말이야. 몇 개나 씻었냐? 두 개. 이렇게 씻으니까 그렇지. 대춘이 시범을 보였다. 서해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닦아놓은 것은 올해 구입한 것 마냥 말끔했는데 대춘이 닦은 것은 몇 년이나 묵었는지 모를 논 흙기가 여전히 켜켜이 배어 있었다. 그게 닦는 거야? 헹구는 거지? 이 정도로 하면 돼. 내년에 신나라 담을 때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너처럼 닦다가는 어느 세월에 다 씻냐? 하지만 서해는 하향 조절한 나름의 기준으로 깨끗하게 닦으려고 노력했고 대춘이 오면 모판도 집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소원대로 엄청 바빠졌다. 대꼴론의 모내기가 끝났다. 흙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된 서해가 열심히 닦은 모판을 차곡차곡 포개놓은 뒤 손을 씻고는 말했다. 모내기 별것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니여? 그럼 뭐 별거야? 오빠도 기계가 다 심어준 거 아냐? 내가 땜빵을 해봐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디. 땜빵? 내 눈에는 저 이양기가 완벽해 보이냐? 쟤도 기계여. 실수가 많은 놈이라고. 양규와 순이는 서해를 며느리감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두세 시간 화장으로 하루를 열어서 한두 시간 화장으로 하루를 마감할 것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서는 몸뚱이에 흙 한 방울이라도 닿을라 치면 기겁을 하고 꼼지락거리다 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유세를 떨고 해댈 것처럼 생긴 몸뚱아리와는 달리 너무나도 달리 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한 번도 삼강오륜을 귀동냥 안 해본 것처럼 걍정걍정 나대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렸지만 점심밥을 먹고 부부는 대꼴론으로 모 때우러 젊은이들은 청라론으로 모심으러 갔다. 저건 사람이 타서 운전하네? 서해가 가리킨 것은 대추는 네 줄로 심어가는 사조보행 이양기와 차원이 다른 여섯 줄로 쾌속으로 핸들 운전으로 심어나가는 6조 승용 이양기였다. 대추는 논다랑이 3분의 1을 심었는데 대추보다 한참 늦게 온 그 이양기는 3시간에 한 다랑이를 해치우고 다른 논배미로 이동 중이었다. 오빠네는 왜 저런 거 없어? 저런 좋은 기계는 땅이 많은 사람들이나 갖추는 거요. 오빠네는 겨우 단마직이요. 저런 기계를 들이면 휘발유 값도 못 뽑는다고. 싸구려 기계라도 고장만 안 놔준다면 사람 열 몫을 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고장이 났다 하면 이런 골칠덩어리가 다시 없었다. 이양기가 자꾸만 헛발질을 해댔다. 논 흙에 박아야 할 모를 물 위에 띄워대는 것이다. 이양기를 논 밖으로 빼어놓고 한참 복닥불을 태우던 대추는 손을 들고 말았다. 안 뒤겄다. 내 실력으로 안 뒤겄어야. 대춘과 서해는 포장도로를 터벅터벅 걸었다. 서해는 물장화를 벗더니 맨발로 걸었다. 영화 찍고 자빠졌네. 오빠는 이 좋은 데 살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녔어? 너무 좋다. 내년 눈에나 그렇게 보이지. 내 눈에는 영영 막막해 보인다. 애양심이 없다니까 오빠는. 대꼴론에 도착해보니 부부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씩 허리춤에 들고 오전에 심어놓은 모 속에 들어가 허리 굽히기 운동을 해대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편이라고 자부하는 서해도 저게 뭐하는 수작인지 얼른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부부가 논에서 나왔다. 기계가 말썽이냐? 팍 쪼개 뿌리든지 해야지. 미치겄슈. 순이가 챙겨온 찬 보자기를 풀렀다. 대추는 아버지 잔에 넘실 채우고 또 한 잔을 채워 서해에게 내밀었다. 서해는 가타부터 안고 받아서는 거침없이 들이켰다. 어때요? 막걸리 맛이? 잘 모르겠는데 한 잔 더 마셔봐야 알겠어. 준호한테 가봐야겠슈. 아무래도 거의 모든 기계를 갖추고 농사짓는 준호가 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터였다. 준호도 못 고치는 고장이라면 트럭을 빌려야 할 것이다. 면내 농기계 수리센터에 전화해보았자 수리 일정이 밀리고 밀려 출정이라면 모레 글피 후에도 나올 수 있을지 말지 하고 직접 방문해도 내일 저녁 때나 될지 말지 하다는 말이나 들었을 것이었다. 시내로 싣고 들어가 오늘 밤 안으로 고쳐가지고 오는 것이 속 편할 터였다. 그놈의 기계는 툭 하면 지랄이라니? 옛날에는 하늘 눈치 보다가 농사 다 짓더만 요새는 기계 눈치 보다가 해 다 가는구먼. 순이가 씨부렁거릴 때 서해는 세 잔째 마시고 있었다. 양규는 처자가 술집 출신이라는 확신을 굳히면서도 어여삐 바라보는 마음이 굳어만 갔다. 대추는 오토바이 몰고 준호를 찾아 떠났다. 부부는 서해를 무시하고 둘이서만 논 속으로 들어갔다. 서해가 운운하는 일당은 들은 순간부터 장난으로 들었으나 일당이 며느리 들이는데 한 계책이 된다면 못 줄 것도 없어서 일당 쳐주기 싫어서는 아니었다. 아무렴했냐 일손이 보탬이 된다면 돈이 아까우랴. 그리고 혹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처녀인데 한 동의로 허리 굽혀대며 주거니 받거니 세대 차이를 줄여보는 것도 대명천지에 그처럼 유쾌한 일은 또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서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푼어치 신세로
뚝에 오독하니 올려놓고 전원일기나 구경해라 만들어 놓은 것은 어찌되었거나 이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일을 시켰다가는 진정으로 약값대리라 걱정이 되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모내기 할 때 가장 일 같지도 않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땜빵이었기 때문이다. 물정 모르는 도시 처녀를 논 속에 들였다가는 뭐 땜빵이 아니라 뭐 밟기 꼴이 날 것이라는 선입감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는 물어보았자 가르쳐줄 것 같지는 않고 학처럼 모가지를 길게 내밀고 가만히 짐작하기를 반시간여 골몰한 끝에 저분들이 지금 뭐하는 수작인지를 깨우쳤다. 서해는 수로를 뒤져 비닐봉지를 주워냈다. 아까 대추는 모심기를 끝내고 남은 모판을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그게 땜빵용인 모양이었다. 땜빵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기계가 심었다고 심었지만 뿌리를 흙 속에 박지 못하고 물 위로 떠버리게 만들었거나 아예 기계가 심지 않고 지나쳐버린 자리에 땜질을 하듯 모를 서너 포기씩 심어주는 거라는 걸 서해는 눈치채버린 것이었다. 뭐 일도 아니구만 나를 따돌려? 서해는 부부를 향해 얄밉다는 듯 입술을 실룩였다. 서해는 비닐봉지에 모판의 모를 잔뜩 뽑아 담았다. 그리고는 논바닥에 질퍽질퍽 걷기 시작한 지 꼭 열세 발짝 만에 풍덩 엎어졌다. 부부는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도시 처녀를 향해 논바닥을 뛰어가면서도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모를 한 포기도 밟지 않고 있었다. 부부가 도착할 때까지 서해가 일어서지도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일어섰다가 이번에는 뒤로 나자빠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재차 옆으로 고꾸라지고 대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 데에는 막걸리 기운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서해 자신은 몰랐다. 술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도 못 마셔본 술이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던 서해는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를 너무 깔보았던 것이다. 서해는 발가벗고 양주 테이블 위에서 소녀경에 나오는 채위를 구사하는 것보다 물장화 신고 논바닥에 중심 잡고 서 있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중이었다. 서해가 난리를 친 사위의 모들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색시가 모를 땜빵하는 게 아니라 모가 색시를 땜빵했구먼. 순이가 흙사람이 돼버린 서해의 가슴께에 달라붙은 모포기를 떼어내며 한 소리였다. 흙맛 참 좋네요. 서해는 입속에 논 흙을 퇴퇴 뱉어내며 사투리 흉내를 내보았지만 부부는 웃지 않았다. 부부는 이 처녀가 대체 왜 이러나? 진정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논바닥을 징검징검 걸으며 못 때우는 일이 서해의 오기와 끈기를 한사코 외면할 정도로 무시무시하지는 않았다. 시초에 발바닥을 잘못 내려놓아 모를 뭉개고 십여 분에 서너 번은 흙탕에 온몸 접촉하고 모포기를 개갈 안 나게 찔러 참다 참다 못한 순이한테 아 뿌리만 살짝 꽂아야지 숫재 묻네 묻어 그러면 뭐가 살겄냐 죽겄냐 지발 나가 있으란께 하는 지청구를 먹고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없었는데 차차로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자 속도가 더디어서 그렇지 제법 순이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허리가 당장이라도 두동강 날 것처럼 아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논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조각배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멀미인지 오한인지가 대단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다. 양규가 이렇게 탄식했을 정도였다. 안골에 대단한 농사꾼 나버렸네. 다행히 준호의 선에서 이양기는 말을 들었다. 대춘이 준호에게 치하하고 청란온 나머지를 아퀴 지은 뒤 이양기를 내일 모심을 단골론으로 옮겨놓고 다시 청란온으로 가서 오토바이에 엉덩이를 얹고 대골론으로 부다다당 달려가 보니 사위의 날빛들은 슬슬 기운을 잃고 있는데 서해가 단란주점 시절 트로트 좋아하는 손님들 시중 들며 갈고 닦은 솜씨로
부부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양규는 흥이 나도 단단히 난 불쾌한 얼굴로 젓가락으로 막걸리 병을 때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고 순이는 전국노래자랑풍으로 어깨를 덩실덩실거리고 있었다. 흑원숭이 꼴을 해가지고서는 낭낭한 목소리를 들판으로 퍼뜨리고 있는 서해는 대준에게 손을 턱 내밀었다. 야, 숭옥에 뭐하자는 짓거리여? 막무가내를 해보았으나 어쩌다 보니 블루스 스텝을 밟고 있었다. 농로 위에 잘 벌어진 한판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들판을 흥청거리게 했다. 서해가 붉은 사인펜을 쥐고 달력 앞에 서더니 22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던 대추는 건수가 생겼다는 듯 읊었다. 왜 남의 달력이다. 내 맨스 요이 땅 한 것을 표시하고 지랄이요? 맨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늘 이랬다고 공쳐놓은 거야. 동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순이는 젊은 애들이 밤도 이숙해졌는데 또 뭔 일 안 하나 기웃거리다가 달보로 나왔던 양규에게 퉁바리를 먹었다. 시험이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일이 되겠어? 모내기철 개구락지 울어대는 소리가 좋은 음악처럼 들리는지 달림은 방글에 웃어대고 있었다. 다음날 서해는 일어나지 못했다. 지독한 몸살 감기로 굴신도 할 수 없었다. 서해는 며느리가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쩔 것 같은가요? 지는요, 며느리가 될 것 같다에 한 표 던지겠슈. 이 소설 재미있었죠. 도시 처녀의 전원일기 체험기라고 부제목을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누렇게 황금색으로 들판을 물들인 논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정도의 감탄사를 지르는 것이 보통 농사를 잘 모르시는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황금색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걸 알면 쌀 한 톨도 허투루 흘리면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 다 먹고 나서 밥그릇에 붙은 밥 한 알도 물로 씻어서 다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노력에 대한 작은 성이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촌 경험은 거의 못 해봤거든요.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은 해봤다고 자부하는 게 대학을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농촌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군대에 있을 때 대민 봉사활동하러 나가서 모내기도 해보고 논에 난 잡풀도 뽑아보기도 했었거든요. 뙤약볕 아래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오전 반나절 모내기를 하면 정말 점심때쯤엔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심찬을 먹고 나서야 조금씩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 길어야 한 달 정도 도와주는 일꾼 정도만으로도 삭신이 쑤시고 얼굴이 노랗게 뜰 정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논에서 사시는 농부들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만들어낸 얼굴의 주름은 도시 사람들의 주름과는 다르게 더 깊고 손의 마디는 더 굵고 손바닥은 더 거칠죠. 그렇게 만들어낸 곡식을 우리는 사 먹는 거고요. 돈 내고 사 먹는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벌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 속에서 전원일기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는 드라마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신 드라마죠.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신세대 드라마들처럼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늘 정겨운 사람들과 그들의 순박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서해에겐 농촌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농촌의 모습이
진짜 농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선 덤비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대견하게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서해는 오기를 부르며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편하게 지냈을 아가씨치고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해보고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장래 시부모가 될지도 모를 양규와 순이의 눈엔 여간 장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며느리로 삼을지 여간 눈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 부부가 궁리를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너무 재미있게 보였어요. 이런 시부모가 계시다면 한번 여기에서 인생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서해가 진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대춘이와 같이 찍을 마음이 생길까요? 서해의 마음이 약간은 살짝 넘어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혹시 모르죠? 저러다가 일 끝나면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지. 순이의 말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는 것과 결혼은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서해가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잠시나마 며느리로 슬슬 눈에 들어하시던 이 부부의 실망감은 따로 말할 수 없이 푹 꺼진 논밭 마냥 아래로 푹 가라앉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끝나고 논둑에서 흥인하게 노래 부르고 덩실 춤을 추고 막걸리 병으로 장단을 맞추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나저나 잘하면 부부의 소원대로 대준이는 장가를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광 작가의 모내기 블루스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